장어, 이것은 민물장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어는 우리가 뭐 바닷장에 사는 하모 이런 거 있잖아요. 장어라 가지고 그건 장어가 아니에요. 민물장어는 뱀과에 속하는, 이렇다면 학명으로 이제 그 뱀장어과에 속하는 건데, 예, 세계에서는 19종이 있어요. 뱀장어 그 종, 이렇다면 종이. 그런데 우리 이제 자포니카라고, 이제 우리 토종장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대만에서 그 이렇다면 서생을 하고, 이게 거기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갖고 민물고기에서 못 살아. 민물에서 바다로 보화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보화하는 것을, 옛날에는 뭐 그 고대에는 뱀장어가 어떻게 해서 보화를 해 갖고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도 한마디 하고 딱 한마디 있어요. 다 해봐야 모르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랬는데, 그 뱀장어의 신비를 밝힌 사람이 일본 동경대학의 스카모토 교수하고 우리나라의 충남대학교의 이태용 교수가 해서,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길고, 방금 그 질문하는 그 내용에서 그 4개국에서 나오는 장어가 종이 같을 때, 아까 자포니카의 시어일 때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어는 바다에서 부화를 해갖고 민물로 올라와서 민물에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그리고 이제 산란기 현상이 나면 민물에서 살 수가 없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다로 내려간 까닭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기는 물로 기르잖아요. 그러면 중국산은 뗏물하고 하천수로 길러. 실제로 가서 보면 막 그 페트병에다 녹조에다 그걸 밟으면 장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요. 일본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는 우물 있잖아요. 5-6m 이거, 그것보다 건수랑의 지표수 그걸로 길고, 우리나라만 안반수로 길러. 안반수로.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유럽식 순환조 여가조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는 일본 것이 제일 좋았어, 품질이. 그리고 우리도 거기 가면 일본이 종주국이야, 장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도 대만하고 중국, 한국, 일본이 있지만 소비국으로서는 일본이 제일 많은 양을 소비를 해요. 일본은 복날, 요즘 같은 복날, 국민, 온 국민이 단 한 마리 이상씩 장어를 먹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장어, 이거 유리컵에다 운악이라고 창호제에다 그런 걸 써가지고 불을 질러고 재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뱀장어를 선호하고, 또 우리나라는 국민생선, 고등어가 국민생선이라 하는데 일본은 국민생선이 바로 민물장어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것이 민물장어의 그 영양가가 고단백인 것은 기본이고, 비타민 A하고 E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비타민 A가 소고기 200배에서 1000배가 들었어요. 그리고 23가지의 비타민들, 비타민 때문에 장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소용없어. 일본 사람은 절대 한 마리 이상을 안 먹어. 한 마리도 어떤 거냐, 170g에서 200g 사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먹다가 먹으면 그냥 한꺼번에 많이 먹는데, 이것은 다 오버이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전에 자연산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졌는데, 자연산이 90%가 사육산이에요. 사기행이에요. 내가 그거 다 했어. 그리고 10%가 진짜라고 자연산이 있다 할 적에 마을 위에서 산 것은 관계가 없어. 오염이 안 됐어. 그런데 먹이가 없기 때문에 마을 위에 있는 저수지 이런 데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어쩌다가 한두 마리지.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그 자연산이라고 체포를 하는 것은 뭐이냐, 강물, 그 다음에 하구원.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논에서, 논밭에서 그 농약, 그 다음에 막 중금속.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자연산이네.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모든 고기를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말이야. 잡아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농약, 중금소, 외부기생충. 대부분 자연산은 90%가 농약, 중금소.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장에도 가보면은 큰 짱을 풀 좀 뜯어다가 뭐 자연산이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이 부족할 때는 일본보다 10년이 뒤졌어요. 그리고 크게 못 길렀어.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양식의 혁명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세계에서 그 양식이 제일 발달한 것이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까지. 그거는 고기 기른 데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 나온 찌끄러기를 걸러내갖고 미생물로 해가지고 물을 다시 그 재생해서 이렇게 다시 순환해서 그래서 순환 여과제라고 그래요. 그 방식을 4개국이 도입을 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은 손을 들었어. 못하겠다. 우리나라만 그것을 한국형으로 더 발전을 시켜버렸어. 유럽식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기를 크게 길러버려. 한 마리에 1kg도 길러버리고 2kg까지 나와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금은 자연산이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 색깔도 마음대로 만들어버려. 옥수수 같은 것을 캐로필 옐로우라고 그걸 몇 달을 먹이면 짱아가 베이스가 누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 그 사기죄로 전부 기소가 된 적이 있어. 왜? 그것은 사실은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캐로필 엘로우라는 이런 것을 계속 먹이면 누렇게 돼갖고 진짜 자연산보다도 더 자연산스럽게 보여. 그러면 그놈을 돈을 막 두 배, 세 배를 받아먹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연산이라고 판 사람들이 강 같은 데, 뭐, 조선이 큰 데다가 자연산을 이제 소비자가 원하면 막 배 타고 들어가서 여기 잡아놨다고 이렇게 가져와. 이것을 사육사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심지어는 그 낚시 바늘까지 물려갖고 놔뒀다가 찾으면 가갖고 이런 것이 있어. 덜어는 어쩌다가 자연산이 있겠죠. 그래갖고 한 마리에 막 100만원, 200, 이거 다 사기야. 제가 이것을 YTN에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더니 그 양식업을 하는 사람, 이거 잡는 사람들이 있어. 허가를 딱 전화가 왔어. 그래.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그거 사실 아니요? 딱 그랬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조합장님. 방송에 그냥 한 번만 하시지 여러 차례 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4개국에서 다 난 것이 아까 자포니카만은 아니야. 또 종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딱 단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그 고기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는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동일종인 자포니카는 다 형태가 똑같아. DNA도 똑같고. 그러니까 중국산 갖다가 이렇게 딱 섞어보면 DNA가 같아 보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 경로를 추적해갖고 적발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수입 물품 유통 이력제라는 것을 옛날에 만들어서 처음에 조합장을 할 때. 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때문에 속이는 분들이 제일 덜고 바보어. 내가 6만 명을 청원을 받아갖고 강훈태 의원이 정말 아까처럼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의리를 훌륭한 분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진짜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틀리다가 하는데 일관되게 하는 거면 그분 인품이 있는 거예요. 박광태 씨도 그러고 한화갑 씨도 그러고. 그런데 요즘에 그 누구라고 한 양반은 군대도 안 갔다고 해갖고 뻔뻔한 거 보면 그렇게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면은 섞어 먹어본단 말이야. 그렇게 못 섞게 해서 당겨볼 물품 유통 이력제 가령 100톤이 들어왔을 적에 한 사람이 100톤을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이 수입을 할 거 아니야. 오퍼를 내갖고 그러면 도매상 함께 10톤씩을 갔어. 그 다음에 최종 소비는 식당으로 갔어. 이거를 양하고 그 키로수하고 양을 적어서 보관하라도록 하는 거 수입 물품 유통 이력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다 품목만 고시하면 장어. 그러면 장어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 뭐 부위별로 돼 있어요.
뭐 그래서 제일 덕을 본 사람은 한우. 지금 제가 다운매드 네이버에다가 수입 물품 유통 이력서 딱 치면 양만수협의 김성대 조합장이 6만 명이 청원을 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이걸 안 해버려. 그럼 관세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입판장 거래 의무화법을 만들었어요. 민장어는 우리가 업종별 수협이니까 우리 수협의 입판장에서 이거는 중국산, 이건 국산, 이건 새끼 이렇게 판매될 법을 만들어서 세심하게. 그런데 그것을 1년 7개월간 시행을 안 해보다가 나중에 시행을 하면서 10개에서 9개를 예외 규정을 둬버렸어요. 이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영춘 장관이 한 일이요, 만행이요. 이렇다면은 해수부 장관 했는데 수산업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면은 나만 해당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은 건사해, 김영춘 장관이. 푸드 플랜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렇다면 워크샵을 했어. 그게 뭐냐?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로 다 개입을 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갖고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게 푸드 플랜이야.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하도 안 한 것을 내가 추진해갖고 만든 것을 법을 시행을 안 해보고 예를 둬버려갖고 그래서 오죽하면 태평양 법무법인 홍기태 그 대표한테 박주현 씨 그 이를테면 이 앞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남편이야. 나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내. 거기다가 유권 해석을 내려놨어. 정부가 하는 것이 틀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 안 맡겨불고 하면 도저히 안 해버려. 안 해버린 데는 시행 안 해버리고 막 수입업자 유통업자 민원인을 더 들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그러니 사실은 온산지 단속하고 이것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문가였어. 그래갖고 제가 이게 입판장 거래 음악법이 되면 모든 수협에 적용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옛날에는 내가 페이스북을 안 하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전국 어민들한테 수협장 상임사한테 막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 실려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모양 행태를 갖고는 잘 몰라요. 그 대신 나가 직접 가서 보면은 다 알아. 40년간을 알 수 없다는 거. 아, 모양 행태를 모르시는데. 네, 그 40년간 왜냐면 여기 4개국에서 산 것도 형태가 종이 틀려 여러 가지가. 예, 종 때문에 그럴 수. 예, 종 때문에. 그럼 같은 종이라고 하면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수염이 있는 고기는 없어. 수염이 있는 고기는 장어는 얼굴 부분에서 색깔 물론 이제 자외선 색깔은 어리 뭐 어리끼리 우리가 양식은 검은색 짙은 색깔 그리고 이 장어가 얼굴 부분에서 중국산하고 요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뭐 기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틀리대요 근데 북한산은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산은 우리 거하고 똑같답니다 구분을 못한데 전문가들도 그래서 그놈을 몇 톤 갖다가 저수지 하나 임대해서 거기다 풀어놓자 그러면 이것이 놔두고 아이씨 안 팔고 인터넷으로 서울에다가 하루에 몇십 킬로씩만 언제도 돈이 이것은 왜냐면 자연산이 우리가 큰 것은 막 기본적으로 막 8만원에서 12만원씩 싼 것이 그러려면 큰 것들은 내가 저 앞에도 다리 한 마리에 100만원씩도 팔아낼 게 그 유튜브에 진짜? 나오면 확 잡았다 그래갖고 한 마리에 200만원 300만원 한 사람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야 그렇게 한 사람 주고 돈 번 사람 없으니까 내가 왜냐면 그것은 망하게 돼 나중에 이것이 좀 규모화되고 되잖아요 네. 사기죄로 이렇다면 기소가 사기리야 그런 게 그런 것은 안 한 것이 좋아 정말 내가 장어에 대해서는 장어 박사님 네, 장어 박사 옛날에 박사학위 따기 전부터 장어 박사 장어 대통령 이렇게 장어 그 앞 해서 보세요